지난 3월 9일 EU는 친환경 산업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고자 함인데요. TCTF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재생수소와 같은 기술 성숙도가 낮은 산업 분야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산업 등 기후 중립 경제에 필요한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기후 중립 경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왜 필요한지 영풍과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기후 중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후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 이전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과감하고 급진적인 환경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중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즉, 기후 중립은 탄소 중립보다 넓은 의미로 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대기 중에 가스가 유발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적정 온도보다 높아짐으로써 발생합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121년 만에 폭염을 기록했으며 밀 수확량의 감소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북동부는 35도를 넘는 무더위인 반면 서부는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 현상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은 사상 초유의 폭우인 반면 남부는 최장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에 맞지 않는 더위와 추위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영풍은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로부터 통합환경 허가를 받아 지속가능성을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올해는 환경 이슈를 넘어 그린메탈 선도 기업으로 라는 경영 방침에 따라 ESG 경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풍은 폐수를 100% 재이용하는 ZLD라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지난해 7억 리터 이상의 물을 절약했는데요. 이와 함께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STG 발전, 수요 반응 연계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2021년 환경부의 2030 무공해차 전환 100선언에 비철금속 업계 중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까지 회사의 보유 및 임차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등 기후 중립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영풍의 세 가지 환경적 목표는 첫째, 통합환경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둘째, 환경 기준을 준수하며, 셋째, 무재해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후 중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